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기술학교에 재학 중인 안녕하세요. 경기도 기술학교 산업디자인과에 다니고 있는 홍성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릴 곳은 제가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 방인데요. 저희는 아침을 먹으러 왔어요. 어전 수업을 들으려면은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가보실까요? 좋아요. 짜잔! 오늘의 아침 메뉴는 이거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얼도 나왔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등교 중이에요. 아, 기숙사 정말 가까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 근데 셔틀버스도 무료잖아. 저희 아침에 등교하면서 발열 체크 한 번씩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등교할 때랑 밥 먹기 전에 꼭 필수로 하고 있어요. 카메라를 위치해주세요. 통과해주세요. 지금은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산업디자인학과 정지훈 교수입니다. 와! 교수님! 산업디자인과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산업디자인학과는 1년 교육과정으로 그래픽 디자인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2D 그래픽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디자인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상반기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제작을 해서 취업 지도까지 저희가 1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다들 포트폴리오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신 김에 제 포트폴리오도 한번 봐주세요. 네, 성실히 한번 볼까? 저의 디자인 라이벌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기술학교에 어떻게 지원하게 됐어요? 아, 저는 사실 대학에서 건축 전공하고 인테리어 현장 지원 1년 정도를 하다가 디자인 쪽에 좀 욕심이 생기고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학교 오게 되었습니다. 제일 좋은 게 지원이 진짜 빵빵하다는 거예요.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수당도 20만 원 나고 그것도 있고 제가 돈 드는 게 거의 없어요. 기숙사도 무료고 밥도 아침, 점심, 저녁 재료비, 스쿨버스도 지원해줘요. 시험에 한해서는 돈을 다 환급해주세요. 진짜 지원이 진짜 빵빵해요. 경기도 기술학교에는 다양한 과가 있는데 오늘은 특수용접학과에 왔습니다. 지금 용접학과 용접의신 교수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용접학과는 어떤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 기술학교 특수용접학과는 넓은 용접시설과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많은 교육생들이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용접하면 원하는 목적을 꼭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습실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실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같은 1년 과정에서는 일단은 전액으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작업공기랑 이 보호 자체도 전부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통학버스, 그 다음에 기숙사까지, 식사까지 모두 다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적화한 용접 환경과 그 다음에 저희 용접기도 많고 부스도 되게 많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 같은 것도 넘치고 전문적인 교수님 지도 아래서 저희가 용접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옆 건물인 자동차 정비학과 앞에 왔는데요. 한번 구경해보도록 할까요? 아, 여기는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 자동차도 되게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 뒤에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편에 보시면은 엔진도 직접 실습하면서 배울 수 있나 봐요. 이건 전기차인가 봐요. 신기하다. 전기차를 직접 세부해서 배우나 봐요.
하이브리드 엔진 시뮬레이터 시스템 교육 훈련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첨단 장비로 실습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점심을 먹으러 나영 언니랑 같이 가볼 건데요. 구내 식당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위해서 선마기를 설치해놨습니다.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을 맨날 무료로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맨날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저희가 지금 정자에 앉아서 간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어! 아까 교수님이 포트폴리오 피드백 해주셨는데 레이아웃이 엉망진창이라고 하셨어. 나도. 근데 언니는 여기 학교에 어떻게 오게 된 거야? 나는 원래 안경사를 3년 동안 하다가 디자인 쪽이 관심이 생기던 때 친구가 이제 여기 1차 합격했다고 나 알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나도 하고 싶다 말을 했더니 친구 여기 2차 면접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니게 됐어. 아, 너는? 나는 원래 연극학과 스텝 전공이고 디자인은 부전공 했었는데 스텝 파트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전년도에 여기 수료한 학생이어서 추천해 주더라고. 그래서 여기 오게 됐는데 혜택도 너무 좋고 자격증도 우리가 엄청 많이 땄잖아. 맞아, 맞아. 그걸로 해서 디자인 관련된 취업을 하고 싶어. 언니는? 언니는 어디 취업하고 싶어? 안경사 면허증이 있으니까 컨택트렌즈라던가 그런 디자인 쪽 회사로 경력 쌓아서 들어가고 싶어. 저는 산업디자인과 전공이지만 기술학교에서 IT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도 배우고 있어요. 지금은 엑셀 수업 시간이에요. 지금 학교 수업이 끝났는데요. 이제 취업이 얼마 안 남아서 이력서 첨삭을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잡카페 앞입니다. 여기에 상담해주시는 선생님은 저희 고민도 들어주시지만 취업도 알선해주시면서 이력서도 첨삭해주시고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시군요. 가셔서 그럼 한번 볼까요? 지난 차장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기술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1년 과정을 모집 중인데요. 1월 31일까지 경기도 기술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경기도 기술학교의 장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 경기도 기술학교는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전액 도비로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비, 교재비, 기숙사비, 식비 모두 무료이고요. 80% 이상 출석했을 때 20만원의 교육훈련수당이 지급되고 우수학생들은 해외연수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정에 70% 이상 이수했을 시 필기시험은 면제되고 실기시험만 기술학교에서 보게 되는데 거의 모든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죠. 지금 현재 거의 매년 90% 이상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자 휴게실 겸 과제하는 공간인데요. 지금 나영 언니가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가서 과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11시 33분인데요. 저는 이제 드디어 과제를 다 마치고 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언니 오늘 너무 힘들었죠?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오늘 하루 되게 보람차지 않았어요? 맞아요. 우리와 같은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화이팅 한번 해줄까요?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경기도 내 일자리